잘 씻었는데 이거 씻어. 감사합니다. 자. 엄청 보기 좋다. 야, 형은 완전히 1초부터 알려줘야 돼. 무조건 컨텐츠 싸움이지. 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국가대표 김영건 선수는 게임 노트북을 들고 다닌다고. 아, 진짜로? 선수 유튜브 구독 잘 부탁드립니다. 오글거리긴 한데 좋은 친구예요. 야, 영원이 너 아직 안 봤지? 아, 너 안 봤다 그렇지? 어쩌고? 나 구독 좀 하고. 아, 너 구독도 안 했었어, 영원아? 어떻게 눌러? 어떻게 하는 거야? 자체로 그 구독을 어떻게 누르지? 아, 야, 됐다, 됐다, 됐다. 뭐야? 김치가 있어. 여기 있어. 약간 오글거리긴 한데, 근데 제 형 말대로 진짜 어렸을 때 안 고치면은 못 고칠 것 같아. 아, 니네 알잖아. 어? 아니, 얘 형이 이렇게 숙였다가 출발하는데 쓴다 하잖아요. 공감돼. 근데 나는 이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이렇게 나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안 잡아놨으니까. 지금. 나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고. 어? 조회수는 황의적으로 보자는 거니까. 잘생긴 건 김영건 아니야? 야, 너 얘 19세 때 못 봤지? 교정하기 전에 네가 그걸 봤었어야 돼. 야, 같이 다 똑같지 않아? 난 별로 못 느끼겠는데. 에이, 똑같진 않지. 똑같다고 하면 진짜 넌 친구지. 야, 그래도 니네 셋일 때니까 엄청 보기 좋다. 한국이야? 뭐야? 프라이브크라는 팀에서 한국 선수 두 명이서 개인 운동 하고 있는 거야. 장훈이랑? 어, 아, 너무 보기 좋지 않냐? 니네 셋이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서 열심히 할게요. 근데 나는 가끔씩 궁금해. 나도 이제 후배들이 이렇게 내가 만약에 어디 놀러 왔는데 후배들이 이렇게 챙겨줄까 생각은 들어요. 아이, 그럼. 형이 왔을 때 챙겨줄 것 같았죠? 야, 의주야, 고맙다. 형 챙겨줘서. 그럴 생각은 그럴게. 다 해줘. 해줘야지. 야, 그래서 어때? 영상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테크닉, 기술, 뭐 센스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일단 몸부터 돼야 돼. 피골이 돼야 돼. 맞아. 그게 진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 그 우리는 큰 근육이 필요 없잖아. 근데 많은 선수들이 모르니까 그냥 큰 근육을 키운다고. 우리 어렸을 때 피골이 됐지. 그니까 우리 스페인 피골 좋아해요? 팀? 이거 벤치프레스랑 스쿼트 이런 거 안 시켜줘. 그니까 무조건 당근이 무조건 당근. 응. 막 키우는 거 있죠. 막 순간적으로 그런 것만.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시즌 중에. 그러니까 큰 근육을 키우면 어떻게 돼? 무조건 둔해져. 100% 둔해져. 아무래도 축구 선수한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뭐 나쁘다고 막 내가 얘기할 순 없지만 좋은 건 아니니까. 팁 같은 거 알려주면 대신 좋아할 것 같아. 뭐? 팁 같은 거. 말 상황은 완전히 어린 사람들 그 미소년들 기초부터 알려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안 보니까 그래서 혼자 먹어. 맨날 쓰는 거 있잖아요. 진짜 킥을 어떻게 하면 잘 때리냐. 그렇지, 그렇지. 킥을 어떻게 하면 멀리 때리냐. 그렇지, 그렇지. 무조건 그런 거에 사람들이 열받아.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나는 유튜브는 일반 사람들 더 많이 뭐냐? 무조건 컨텐츠 싸움이지. 좀 시끄러워도 괜찮냐고 물어봐줘. 저도 울산이었어요. 봐야죠. 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국가대표 김영건 선수는 게임 노트북을 들고 다닌다고. 아, 진짜로? 대표팀에서 많은 선수들이 노트북을 갖고 다니고 게임을 해요. 아이, 설마했다. 당황하는 거 봐. 자신이 아닌 타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본인들의 역할은 지금 틀린 거예요. 본인이 몇 살이라고? 네. 온전히 중학교 1, 2, 3. 집중하고 축구를 사랑하고 처음 축구와 야, 너네 훈련장에 나가면서 아, 오늘 운동 재밌겠다. 아, 오늘 아, 축구해야지. 그런 적이 언제야? 근데 나는 J리그 오면서 축구가 재밌어졌어. 그래? 나는 변화를 줬을 때. 나는 성남에서 오래 있었잖아. J리그. J리그로 오면서 정말 환경이나 모든 게 바뀌었잖아. 그래서 좀 다시 축구에 대한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너네 축구부에 들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어렸을 때는 재밌었지. 어렸을 때는 나도. 그렇지. 축구가 좋아서지. 근데 너 영상 봤지? 내가 충격적이었던 게 독일 코치들을 하고 많은 애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뭔지 알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이 나이 때에는 프로 레벨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그래. 근데 한국은 지금 이번 주 주말 리그 혹은 이번 다음 달 토너먼트 대회. 다 토너먼트 스케줄이야. 맞지? 어떤 학부모가 나한테 질문했어. 쿠선 선수가 개인운동 시키지 말라고 학부모는 그 역할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손흥민 아버지는 왜 손흥민을 개인운동 시키나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아버님 혹시 지도자 자격증 있으세요? 아버님 혹시 손흥민 아버지처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유소년 시스템, 분데스리가 유소년 시스템이 어떻고 우리 아들이 뭘 해야 되는지 배우셨어요? 그럼 아버님이 자식을 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도와주셔야죠. 손흥민 아버지는 손흥민이 축구선수를 성공하기 위해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자신이 축구선수를 했고 자신이 부상 때문에 못 이룬 거에 대해서 자기가 배워서 아들한테 전문적으로 가르쳐줘.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하신 분이라고. 그럼 아버님은 아버님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되는데 아버님이 축구, 손흥민 아버님처럼 축구에 대해서 개인 운동을 시키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그게 아버님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냐고. 나도 YGFC가 있잖아. 그 축구팀. 그 정도. 근데 그렇지 않은 학부모님들도 있는데 내 아들은 다 손흥민이 되길 바라고. 아, 그러니까 바라는 건 괜찮아. 왜냐면 그런 꿈을 가지고 바라는 건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이제 강요가 돼버리고 애들한테 그게 이제 직설적으로 너는 왜 이걸 못하냐, 넌 왜 이렇게 못하냐, 넌 왜 쟤처럼 못하냐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애들이 죽는 거지. 애 꿈이 아니라 부모의 꿈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부모의 꿈이 되는 거지. 우리도 이렇게 대화하니까 한번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런 대화를 안 하고 넘어갔으면 또 똑같이 선배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진짜 우리가 진짜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조금씩 얘기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만큼을 오늘 공유한 거야.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또 내가 말한 거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너 우리 잘 알잖아? 뭐냐? 아, 기 까먹었다. 뭐냐, 형구나? 됐어. 아, 맞다. 됐어. 관중들. 형, 제가 할게요. 아, 야, 형구나. 할게요. 아니, 멀리까지 오셨는데. 아니. 형구나. 아니. 계산은 형이 할게. 야, 여기 팁 줘. 아, 그래? 형, 독일 아니야. 야, 야 저거 봐. 야, 양아씨를 뭐라 그래? 일본 말로? 양자. 양자 됐으네. 쟤네 둘 케미는 맞지? 소세지 하나 더 시키자. 소세지. 그래. 네? 형 진짜 이거는 여기 지나가는 한국인 아무나 잡아도 똑같이 할 거예요. 20발. 몇 개 마셨어? 나 그거 18개. 어, 진짜? 나 9개. 나 12개. 아, 그래?